옷이 많진 않아. 그쵸. 예, 안 사도 많아. 되겠네요. 예, 와! 저 사도 되는군요. 레트로한 스키복 엘레프데. 아 진짜 나 옛날에 스키 탈 때 이런 거 입었었는데 허리 짤록한 거. 우와. 깜깜 색깔하고. 와우. 80년대 스타일. 아 이것도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네. 잠깐만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뭐가 눈에 살짝 띄어가지고. 오늘 쇼핑의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제가 지금 한 석 달 전부터 혹시 따뜻한 레깅스, 기모 레깅스, 아~ 뭐 기모 바지라든지 그런 저지류의 편안한 바지를 3개월 전부터 찾고 있는데 맨날 딴 거 사가지고 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오늘은 진짜 차분하게 그걸 먼저 보고 그다음에 뭐 다른 걸 보던지 말던지. 지난번에 자켓을 뺏기시고. 근데 그 자켓은 저한테 조금 그 몸통에서 예쁘지 않은 부분이 있긴 했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내가 봤을 때 그 체크는 너무 정통 글램 체크여서 별로고 오히려 이런 묻히는 느낌 있잖아요. 아하. 너무 체크가 진하게 보여가지고. 걔는 어깨 너무 각졌다. 이거. 자켓이 되게 많아요, 지금. 자켓이 잘 안 팔리나 봐요. 아무래도 요거 입던 아저씨들이 요즘에 다 패딩을 입기 때문에. 입었을 때 약간 착 감기는 그런 거. 약간 촉감이나 느낌이 좀 파랗게. 그냥 이 색감이. 색감이 되게 멋있어가지고 입어봤는데 좀 어깨가 좀 많이 큰 것 같긴 한데. 근데 소재가 너무 좋네. 이거는 핏이 딱 어깨가 딱딱하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슥 넘어가면서 핏이 너무 예쁜데? 나 이거 핏이 너무 나한테 잘 맞지 않아? 이 핏? 이거 너무 예쁘다. 그치? 대박이네 이거. 자켓은 필요 없으세요? 아니 또 뭐 언제 필요해서 사나 그냥 사는 거지 뭐. 이거는 벨벳인데 체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특이해서 한번 입어봤어요. 자주 오시면 만날 수 있죠. 아
그래요? 목사님께서 또 마음에 안 올라왔어요. 열심히 좋아해요. 아, 고맙습니다. 그런데 좀 밑에가 부드러웠으면 좋겠거든? 뻣뻣하지 않고? 요거 한번 대봐봐요. 색깔도 좀 상큼하고. 맨날 보는데. 아, 그래요? 아니, 유튜브에서. 실제로 보면 훨씬 멋질 줄 알았어. 아, 키크다. 유튜브에서는 작게 나오는데. 아, 방구석에서 찍어가지고. 아, 너무 재밌어. 그래서. 아, 예술이야, 예술이다. 여기서 만나다니. 오늘 같이 안 오셨어요, 다른 분? 같이 왔어요. 아. 지금 봐주러 가야 돼. 남자 어깨가 어울리려면 여기가 좀 조여야 되나 봐. 뱃살을 빼야 되나? 약간 이 느낌이 살짝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예, 영원히 못 싸요. 한도 끝도 없어요. 밸런스는 나쁘지 않아요, 지금. 입었을 때 느낌도 좋아요. 걔는 딱 맞는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좀 멋은 없어, 이거는. 이 콤비네이션 나쁘지 않아요. 색깔은 괜찮아요. 색감. 이런 색깔 없잖아. 그런. 이거는 되게 거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거 드랍. 그냥 약간 코트를 입다 보니 요새 이번 겨울이 좀 따뜻하기도 하고. 맞아요. 코트 입다 보니까 그 재미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코트가 유행이어서 그래요. 예쁘다. 나는 이거는 사겠다 그러면 반대 안 해요. 왜냐면은 더블 아니고 싱글에다가 소재감도 다르고 그래서. 완전 부드러워. 다른 느낌이야. 예쁜데요? 선생님, 이거 네. 32만 원이에요. 아! 왜 이렇게 이쁜가 했네. 버버리네. 버버리. 어쩐지 이쁘더라. 좀 이쁘긴 이쁘죠. 어쩐지 이쁘더라. 톡 떨어져가지고. 주세요. 너무 잘 떨어져. 촉감이 이뻐. 바지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방향을 잃었어요. 뭘 봐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진짜. 명품. 이거 한번 입어봐요, 이거. 나 옛날에는 이런 것도 좋아했는데. 여기다가 스키니진 입으면 또 나름 되게 패션업을. 핏은 잘 맞는데 나는 아까 남자 거보다는 멋있진 않다. 거울 볼게요. 자켓과 잠바 사이 어딘가. 딱 80년대 스타일이야. 파워 숄더. 네. 오늘 구해도 될까요? 네네네, 입어보세요. 아니, 다 입어오긴 했는데 고민이 돼요. 어깨 좋은데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색이 예뻐가지고. 특이하다. 색이 약간 옛날 알마니 그런 느낌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그 살까? 네. 근데 진짜 스웨이드가 아니고 그냥 폴리더라고요. 근데 이런. 근데 멋있다, 그것도. 괜찮아요? 옷발이 좋으시네. 괜찮아요? 마르셔가지고. 네. 느낌 있는데 내가 이걸 입을까? 약간 이런 생각. 근데 지금 룩에도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그래요? 네. 그럼 사야 되나? 아니 캐시미어 니트를 좀 건지려고 했는데 다 빵꾸가 나가지고. 그게 우리도 그 얘기 했는데 네. 세일 안 할 때는 상태가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상태 안 좋은 거 다 걸었어. 다 안 좋아가지고 이미 다 가져가신 거 같아요. 네, 맞아요. 다 가져간 거 같아요. 이것도 만 원인데 괜찮아요. 걔는 그냥 무난해요. 네. 이거는 네. 앙고라고 이거는 캐시가 섞였는데 이건 좀 커요. 근데 이건 대신에 캐시미어가 10% 섞여가지고. 근데 두 개 너무 비슷한데. 너무 비슷해. 근데 그래서 만약에 싸니까 저보다 조금 등치가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걔도 요새 제가 전파해가지고 여기 빠져가지고 지금. 걔를 하나 사줄까. 근데 저게 더 저한테 잘 어울리죠. 그죠? 핏이. 예, 핏이 이게 훨씬 더 맞아. 괜찮고 자켓 두 개는 난 진짜 너무 잘 어울렸어요. 그래요? 예. 사야겠네. 너무 스타일리시 하셔가지고 많이 봐요. 잘 고르시네. 그래 괜찮아요? 네. 채널이 영상을 다 본 이유는 뭘까요? 처음에 네. 빈티지 제가 검색했는데 알고리즘이 막 뜨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지 하고 봤는데 스타일리시 하시고 친구분들이랑 케미도 너무 재밌고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인가? 그다음에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 네. 패션에 또 일가견 있으시고 일가견은 있어요. 회사를 안 다녀서 그렇지.
구독 누르고 앞으로도 만 2만 10만 알게 다 해줘. 와. 와우. 이거 와우 리버시벌인가 본데. 와우. 이거는 참 빈티지여서 입어보는. 이건 아니 재미로 입어본 건데 은근 또 매력 있네. 일단은 너무 가볍거든요. 점점 빠져들고 있어. 아이템이 너무 매력 있어. 이렇게 딱 비저도 채우고. 모자 쓰면 얼마 따뜻한데요. 저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커가지고 모자가 안 어울린다는. 은하쌤만큼 안 어울릴까. 아니, 너무 예쁘던데. 너무 영상 보고 왔는데. 그게 한 10개는 못생겨 보여서 안 나가. 못생겨 보이는데 웃긴 거만 남겨줘. 웃긴 거는 살려야 되니까. 아, 진짜요? 네, 엄청 써보고 자기를 알아가야 돼. 귀엽다. 그냥 막 다 써봐요. 써보면 내가 어떤 스타일에 어울리는지 알아. 항상 머리 짧았어가지고 안 이뻤던 것 같은데 이게 좀 나오니까 좀 괜찮네요. 오, 맞아요. 그쵸, 그쵸. 어. 10배 나요. 아,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거 특이해. 어? 귀엽다. 작고, 아니 아니 아니야. 어떻게든 맞춰봐. 너무 괜찮아 지금. 빨리 거울 봐봐. 너무 이쁜데? 웃긴데? 또 다른 은근 매력 있네. 나 이것도 이쁜데. 챔피언입니다요, 이거는. 걘 나쁘지 않은데요? 어, 그거 좋아요. 크기도 적당하다. 나도 봐주세요. 아, 귀여워. 저 연극에 출연 예정. 연극에 출연할 거 아니면 사지 마세요. 짱한 색깔 귀여운데. 짱한 색깔? 쨍한 색깔 여기. 밝은 색깔. 여기 여기. 어울리는데? 난 진짜 솔직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완전 좋은데? 솔직히 어울려. 지금 처음 써봐서 깜짝 놀라서. 얘랑 컬러감 대박. 어. MT 갈 때 이거 입고 갈 거면 이거 있어야 돼. 네 이거 입고 갈 거면. 꽃의 요정 같지 않나요? 어? 몰라. 저런 거. 안 어울린다고 할 수 없는. 안 어울린다고 할 순 없어. 어, 이거 쇠가 되게 예쁘다. 네. 많이 건졌구만. 아, 너무 많은데? 근데 이제 하나씩 들 이쁜 거는 버리는 거지. 이런. 난 진짜 이거는 진짜 이건 강추? 강추. 얘 엄청 예뻐. 얘 예쁘다, 그치? 세 개만 해. 이것도 예쁘다. 근데 이 형광이 더 잘 어울리지 않아? 아, 진짜? 않아? 응. 형광이랑 지금 있는, 입은 거랑 보면 뭐야. 이쁘네. 가죽 바이품도 돼 있고 포켓도 사선으로 촥 돼서 이렇게 누크 이렇게 뼈나거든요. 그냥 한번 쓱 입어보라 그랬는데 딱 걸어갔는데 너무 이쁜 거야. 벨트도 한번 매봐봐요. 벨트 매도 이뻐. 미쳤어 이건. 이거 진짜 얼마야 도대체 이게? 2만 원인 만 원에. 미쳤어 미쳤어. 이거 그냥 동네에서만 이거 사야겠다. 이건 난 나쁘지 않아. 레트로 바이브에다가. 예쁘다. 어 귀여워. 지퍼 한번 잡아봐요. 막 색감 있는 치마 좋아해요. 진짜? 응. 난 좋아해. 근데 엄청 날씬하시네. 저 밑에 찍고. 저 밑에만 찍고 있어요. 아니 저보다 더 날씬하신데요? 생각보다 부들부들하고. 네, 기름 넣어가지고 모양테이션 거 좀 벗어보세요. 기름이 쫄르륵 흐르는. 제가 한 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 그거 가서 보세요. 푸슬푸슬하게는 영양가 하나도 없는 거. 네. 무척 명랑해 보이세요. 이거 왠지 되게 유쾌해서 샀어요. 옆모습? 아니 반대. 어. 여기 리본이 있어가지고. 훨씬 낫다. 이쁘다. 그치? 어. 감사합니다. 이뻐요. 색감이랑. 그다음에 바지랑 자켓. 제 걸 넘겨드렸거든요. 질투심에. 어 질투심에 오자마자 자켓을 보시더라고요. 자켓을 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코디를 맞춘 거야. 이게 잘 되지 않습니까? 갈라서. 패브릭 프롬 이태리. 아 진짜? 역시 우리 잘 고르지. 인터내셔널 엑설런트 모드. 어머머. 이거 봐. 와. 스페어 단추 잘 보관하시고. 네. 아 이건 오늘의 투자. 오늘의 투자. 좀 가까이 와보세요. 네. 56만 원.
버버리예요, 버버리. 울 앤 캐시미어 소재도 좋아. 완전 부드럽고 가벼워요. 난 이런 것도 좋아. 이 자수 이거 서비스를 받은 거 아니야? 자수 서비스. 좀 깔끔해서. 핏 너무 딱 맞아요. 뒤엔방. 너 남자고 봤잖아. 저 여기 막 폼 같은 것도 없고 되게 타운하고 그래서 좋아해. 잘했어요. 투자. 좋았는데. 느낌이 좋은 거야. 그치? 폭닥폭닥. 좀 좋은 것 같아. 너무 그 사이즈도 좋고 너무 괜찮아요. 입을 수 있고 너무 가볍다 이거. 가볍더라고요. 세모 코트가 되게 잘 어울려요. 길어가지고. 이들리 느낌이야. 이들리 느낌. 얘 빼면 이들리 느낌이야. 왜 얘는? 이들리 할머니? 이들리 저쪽 지방 쪽 할머니. 할머니. 이들리 할머니. 인생에서 모자를 거의 처음 사온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다섯 개? 아 얘가 그 비싼 모자구나. 심지어 비싼 모자도 있고. 다 스타일이 다르네요. 다 달라. 재밌다. 이게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제일 무난하고 네. 세련돼 보이고 거기다 챔피언 브랜드 거고 엄청 잘 쓰겠다. 얘 산책 나갈 때 추워가지고 모자 사야 되겠다. 딱이야. 네. 잘 건졌어. 완전 거의 새 건데. 이것만 계속 쓰면 지루해. 그럼 이걸 써야지. 나는 이거 진짜 얼굴 환해 보이고 난 진짜 완전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이것도 귀여운 것 같아. 그쵸? 네, 귀여워. 귀여워. 약간. 이것도 산책이지 뭐. 이뻐. 너무 만족스러워. 다 이뻐. 이건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나도 깜짝 놀랐어. 기가 막히게 9,000원이라는 게 난 진짜 놀라. 이거 좀 비싼 거 같아. 이런 거 붙어 있는 거니까. 네. 이런 건 어디서 보지도 못한 캡이잖아. 나도 어디서 보지도 못했어. 근데 너무 잘 어울려. 진짜 왕세련. 이런 거는 밑에 뭐 입어야 돼? 아무거나. 그리고 코트. 거기다 코트 입어봐. 코트. 이거 이게 호주에 너무 마음에 들어. 이래도 되고 좀 세련되게 가면 이거고 이거 하면 훈훈하게. 얘는 만 원인 거잖아요. 만 원. 엄청 부들부들해. 이거 부들부들. 빈프라임에 산 거 아니면 포토도 저렇게 하고 온다니까. 아 모자 있구나. 여기 모자 봐봐. 여기 모자. 이분도 자기 두상 타령하면서 뭐 어쩌네 저쩌네 그래서 내가 영상에 나온 그게 다가 아니다. 못생겨 보이는 거 내가 다 안 내보냈다. 편집 잘 하시대요. 근데 이거 편집 장난 아니다. 나쁘지 않아. 근데 눅눅해보니까 편안하고. 살 게 없는데 항상 뭘 사가지고 가. 오늘 대박을 많이 건졌어요. 세 개 샀는데 다 대박이야. 일단 이거는 색깔도 너무 빨간데 그냥 입어봐야지 이러고 가져가셨는데 추억 돋아서 한번 입어보자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리버시블. 안쪽이 뽀글이 잠바야. 파우로니 밀라노. 하여튼 이거 진짜 80년대 그런 아무리 봐도 이게 다 그 80년대 스타일이야.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제가 샌노란 파카가 있어요. 사람들이 예쁘다. 이건 언제 DHL 서비스맨 같다고 그렇게 구박을 했는데 전 정말 잘 입었어요. 진짜 잘 입었는데 예쁘다. 전 이것도 잘 입을 것 같아요. 예쁘다. 이렇게 입을 때 뒤가 예쁘더라고. 예쁘네. 귀여워. 진짜 귀엽게. 와. 여긴 얼마였어요? 2만 원. 아 진짜? 벗고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다음 자켓을 입으려면 벗어야 돼. 우와, 아니 안에 것도 붙이다. 빈프라임 안에 것도 붙이다. 자켓이 입을 일이 없는데 사는 클래스야. 오늘의 비밀의 자켓. 아하. MM6라고. 이게 뭔데요? 내가 좋아하는 디자이너가 마틴 마르지엘라고 그 마틴 마르지엘라의 캐주얼 버전이에요. 아 진짜? 근데 얘네들이 이거를 명품 코너로 안는 거지. 그래서 짝퉁인가 이게 살짝 의심을 했는데 라벨을 막 꼼꼼히 다 확인을 하고 이 2만 원에 지금 딱 나와 있는 거야. 그래요 샀어. 안 입고 옷장에 걸어놓기만 해도 사야 돼. 근데 이거는 다른 느낌이에요. 제가 주로 오버사이즈를 사는데 얘는 그냥 딱 맞는 아무나 못 입겠다. 너무 슬림하네. 허리가 너무 예쁘죠? M6. 근데 여기에 뭐가 있었던 것 같아. 탈부착으로. 근데 그게 없어졌어. 없어지고. 그래서 뺐을까? 그러네. 아니야. 아니, 아닌데. 난 근데 이거 때는 지났는데 이거 너무 이쁘다. 크리스마스 양말. 미쳤네. 스트라이프도 이쁘네. 스멀량을 내가 신었구나. 너무 세련됐는데. 땡땡이.
아 이건 약간 곱창이 먹구나. 그거 편해 안쪽이고. 되게 많아. 이것도 예쁜데? 너무 이쁘다. 그치 그쵸. 아, 이런 거. 귀엽다. 일단 이 색깔 좋아하니까. 난 이 색깔. 이거 미쳤네. 너무 귀엽네. 정말. 너무 깊은 고뇌에 빠졌어요. 다 예뻐가지고. 네. 블루지. 예쁘다. 블루가 튀어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좀 진정을 하고.